보통 장관님이 결제하는 건 그만큼의 막중한 책임감이 있는 건데, 이게 결제를 하고 나서 아차 싶은 거세요? 아니면은 이게 결제를 하고 나서 아니면 어디서부터 외압을 받아가지고 이걸 번복을 하신 건가요? 예, 외압은 없었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리고, 아, 그러세요? 그때, 예. 그러게요. 근데 7월 30일 날 13시에 이첩 보류를 지시한 게 있는데, 그 사이에 일정을 보니까 7월 30일 날 저녁에 대통령실의 안보실에 언론 브리핑 자료를 제출한 게 있습니다. 이 언론 브리핑 자료는 국방부에서 작성하신 건가요? 해병대 사령부에서 만든 겁니다. 해병대 사령부에서. 그러면 이 수사단장이 만든 여기 뭐 8명의 문제가 있고 과실치사의 혐의가 있고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브리핑 자료인가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해병대 사령부라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밑에 있는 해병대 수사단에서 사령관한테 그러니까 내용이 보고한 그 내용이라고 내용입니다. 예, 그죠? 그 그렇습니다. 예. 내용이죠? 국가안보실에서 그거 보고 깜짝 놀랐겠어요, 그죠? 아, 그렇죠. 거기는 지금 대통령이나 국방부에서는 강한 군인을 외치고 이 군인을 어떻게 하면 좀더 이렇게 옹호를 할까 하고 있는데, 아, 이게 큰일 난 거죠. 8명이나 걸려있고 국회에 아주 국기문란과 관련된 아주 큰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대통령실에서 가만히 있으리라고 생각을 안한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의원님, 그래서 그런 이게 7월 30일 날 오후 4시 30분에서 31일 오후 1시 사이에 20시간이 넘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참 국민들이 궁금해합니다. 장관님은 이렇게 결재를 하고 나서 번복한 적이 있으세요? 저희도 의원님, 가끔 그 결재하지만 그 결재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자신의 이름과 자리를 걸고서는 하는 결재 행위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의원님, 않으세요? 그 안보실에 보냈다는 언론 설명 자료하고 보류시키고 재검토 지시한 거하고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통상 관계가 없는 건 이제 장관님 말씀이신 거고요. 외교안보 그래서 관련된 아마 그거를 부처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인사 말씀 자료를 언론 설명할 보니까 때는 그 언론 다음 날 자료는 보고관 제기된 의견들을 재검토할 필요하고 판단하여 국회와 언론 설명 취소와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 장관이 한 것처럼 이렇게 되어 아니, 계시네요. 제가 판단한 그죠? 건 맞습니다. 근데 예. 장관님께서 이렇게 결재를 하고 번복한 적이 많으세요? 아니, 그 결재할 때도 뭐 확신이 있어서 한 것은 아니었지만 다음 아니, 날 확신이 없는데 장관님이 결재를 하세요. 과장이나 국장도 아니고 일무 실무자도 아닌데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결재인데 그거를 번복을 하세요. 그 책임감을 어떻게 뭐 하시려고요? 제가 그 변명처럼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변명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뭐 결재를 그죠? 강조하시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왜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결재를 신중하게 판단할 때는 어떤 경우냐면은 아니요, 실무자부터 해서 단계별로 올라와서 장관님 최종 말씀 결재할 들을 거 때는 굉장히 없습니다. 신중하게 고민을 이게 합니다. 처음부터 이게 면피를 하려고 자락을 까셔서 인사 말씀도 하시고 결재를 했는데 그거를 약간 축소시키기 위해서 해병대 수사단 차원의 조사라는 점을 고려해서라고 했는데, 이 해병대 수사단 결과 보고를 경찰에 이첩하고 그거를 근거로 해서 수사를 하고 검찰로 이관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 절차를 거치면 이 기초 자료가 엄청 중요한 거죠. 그렇게 의원님, 생각하지 이게 않으세요? 이첩하기 위한 과정, 절차로서 장관 서명이 있는 게 아닙니다. 원래 이첩할 때는 장관 서명이 안 받습니다. 근데 그거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결재를 이것은 하셨다는 건 여기에 대해서 일정 정도로 동의를 하시고 인정을 뭐 하시고 그런 부분은 그럴 수도 그렇게, 있다라고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을 하신 거잖아요. 예, 그 그렇죠? 부분은 맞습니다. 예. 근데 왜 번복을 하셨어요? 근데 너무 그 서명에 대해서 과하다라는 외부로부터의 연락이 받으신 거 아니세요? 아닙니다. 제가 그러고 단호하게 나서 말씀드렸습니다. 법무 담당관한테 지시해서 법무 관리관한테 지시해서 그럼 법리적으로 빠져나갈 구멍을 한번 찾아봐라 그렇게 하신 거 아니세요? 근데 그런 뭐 여러 가지 법무관리관한테는 언제 표현을 그러면 이게 하시는데 법리적인 그 검토라고 의원님 지시한 말씀하신 그 거세요? 내용은 전혀 아닙니다. 그렇지 아이, 않습니다. 장관님께서는 무조건 아니라고 그러시는데 아, 저 말, 누가 아니라고 믿겠어요? 제가 드린 경험자 말씀 제가. 믿으셔도 그럼 됩니다. 예. 30일부터 31일 오후 1시까지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장관님이 20시간 동안 막 고민하고 법무관리관하고 같이 상의해서 아 이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구나, 국방부가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럼 이걸 번복을 하신 거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그 전날 조금 의아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다음날 다시 근데 일정을 장관님, 저희가 많은 경험도 하고 일을 하지만 찝찝하고 이상한 거는 하시면 안 돼요. 저희도 뭐 행사하면서 약간 이상하다 싶은 건꽉 사단이 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것도 만약 문제가 있다고 하면 잠깐 검토하시고 그 다음에 결재하시면 되죠. 분명히 약간 이상하긴 하지만 아 이게 타당하다, 개연성이 있다, 그럴 수도 있겠다, 이게 문제가 크다, 여기서 잘 이걸 진상규명을 해야지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할 수 있겠다라는 위기의식을 느끼신 거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구명조끼나 장화도 안 신고 그 수해복구를 간 해병 그 젊은 병사가 사망을 했는데 다들 얼마나 충격을 받으셨겠어요. 장관님도 마찬가지로 그 위기의식 차원에서 아 이게 이 상황에선 결재를 해야 되겠다라고 딱 생각하시고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밖에서 어디서 연락을 받으셨을 제가 밖에서 연락받은 거 없습니다.